계획된 고민. 계획된 고민. 여중생입니다. 네. 오키 나온다. 안녕하세요. 계획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중생이에요. 7시 기상, 8시 5분 등교, 3시 하교, 저녁 6시 숙제, 7시 30분 저녁 식사, 8시 등교, 11시 취침. 전 이렇게 매일 똑같이 로봇처럼 살고 있어요. 계획표대로 하지 않는 날에는 완전 난리가 나죠. 저 말고요. 저희 아빠가요. TV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잠깐 보려고 하면 너 뭐 보고 있어? 너 지금 독서할 시간이야. 얼른 들어와 책 읽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너 어딜 나가려고 그래? 지금은 컴퓨터 해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은 컴퓨터 해야 되는 시간이야. 얼른 들어가서 컴퓨터 해. 그놈의 계획 때문에 심지어 전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해요. 아빠, 저 감기 기운이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야. 들어가서 얼른 공부해. 저 결국 다음날 학교 가서 조퇴했어요. 아니, 아픈 것까지 계획하고 아프라는 겁니까? 주말에도 예외가 없어요. 얼마 전엔 너무 짜증이 나서 아빠 몰래 친구를 만나러 나왔죠. 그런데 여보세요? 너 지금은 집에서 TV 시청할 시간인데 너 어디야 지금? TV를 시청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정말로요? 아빠! 친구 잠깐만 만나러 나왔는데 조금만 더 놀다 데려갈게요. 그래? 그럼 너 집에 들어와서 오늘 계획표에 친구와의 약속이라고 고치고 나가. 결국에 집에 들어가서 계획표를 고치고 다시 나왔어요. 진짜 우리 아빠지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벌써 3년째. 3년째. 전 계획표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저희 아빠, 친아빠가 맞긴 한 걸까요? 얼마나 서러울까 정말 고민일 텐데 고민의 주인공 이쁜 이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준세예요. 준세예요. 아우 귀여워. 야, 뭐 날다람쥐처럼 그냥 너무나 밝게 그냥 확 넘어오네 그냥. 투표형 오빠들한테도 인사하고 오빠들 반가 반가. 오빠들 반가 반가. 투표 형 오빠도 좋아해요? 아니요, 귀여워요. 누구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귀여워요. 아, 역시. 저희도 좋아해요. 저희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본인 소개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금성중 1학년 강영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계획을 지금 막 이렇게 짜고 있는데 본인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긴 세우는데 아빠랑 같이 세워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세우지도 못해요. 본인 마음대로? 네, 예를 들면은 아빠 퇴근 시간이 8시 정도면은 그 전에 공부 계획을 세우면 아빠가 못 믿으시니까 8시나 9시부터 그때 공부 시간 잡고 아빠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면 네. 늦게 들어오시면은 카톡이나 전화로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공부하고 있니? 공부하고 있니 이렇게?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네. 아빠가 세우는 거지.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있어요? 우리 학생이 계획표? 예, 학생이 쓸만한 게 아닌데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는 거의 뭐 아버지 거 아니에요? 예, 영업사원 분장을 갖고 다니는 거 중학생 아니 여기가 아닌데 자 보세요 가계부 같은 좀 읽어주세요 학교를 갔다가 3시쯤 와요 그리고 TV 투니버 그거 네, 만화 채널 네. 그거 아유 아직 중학생인데 아직도 예. 아,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아빠랑 이걸 짤 때 옆에서 아빠가 이걸 다 얘기 보면서 같이 짜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방에서 혼자 하면은 가져와서 딱 보시면은 불만이 많으시면은 만족하실 때까지 하시면 만족하실 때까지 네. 언제 만족하세요? 선을 정확하게 자대가 맞춰야 되고 이거 형광펜도 시간마다 딱딱 맞춰야 되고 이거 표 보시면 이거 다 맞춰야 되고 표를 이게 고정 스케줄이 있고요 여기
공부가 있고 자유 시간이 있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있고 특별 활동하는 그 색깔이 다 있어요. 와우. 근데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 자체부터가 스트레스인 거죠. 예, 스트레스네요. 이런 건 괜찮아요? TV를 일단은 만화 채널을 보기로 했는데 드라마를 봤다. 그거는 괜찮아요? 안 돼. 안 돼요? 꼭 그걸 봐야 돼? 에이, 설마. 하여튼 드라마 보는 시간이 이제 주황색이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는 드라마마다 뭐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봐야 돼. 만화 보는 시간에 다른 채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빠 있을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 없을 때는 하는 거죠? 네. 최근에. 아니, 저희도 사실 스케줄대로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하루에 한 네다섯 개씩 스케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탈하고 싶고 어디 나가고 싶고 창문이라도 열어서 바람 쐬고 싶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난이 나서 저쪽에. 네, 뭔데요? 왜, 뭔데요? 아니, 이게 이건 뭐 거의 계약서예요. 이게 양평에 뭐 와서 할 약속 돼 있어요. 그래서 양평 와서 할 약속.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야 할 거 뭐 설거지를 한다, 집 청소를 한다, 뭐 토끼 잘 키우기, 용돈 사주기, 사용하기, 빨래하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 충격적인 위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와, 계약서라니까요. 아니 아빠랑 딸이랑 뭐 가불관계예요. 양평이 남편이 어디예요? 할머니네 집이 아니에요? 네, 외할머니, 엄마 쪽 할머니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보다 좋잖아요. 막 뛰어놀 수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연도 있고 이제 물도 아빠도 있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양평으로 가면서 이거를 아빠랑 같이 짜고 내려간 거예요? 네. 와. 여기에 예.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2030년도까지 계획이 써 있어요. 예?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2013년인데 네, 2030년 뭔데? 나는 2030년도까지 내가 원하는 꿈인 연기학원을 실현 설립할 것이다. 연기학원 미터 없어요. 그러지 못할 경우. 그건 없네요. 그래도 다행이고. 또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잘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제가요 다 짜놓은 계획표를 시골에 놀러 갔다가 두고 온 적이 있는데 네? 아빠가 딱 게임하려고 했는데 가져와버려요. 그러니까 막 아 이거 시골에 두고 왔다 오늘 하루만 봐줘야 했더니 막, 없다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본체를 회사에 가지고 가셨어요. 아빠가? 네. 가져가신 거예요. 이야. 아버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아버님은 얼마나 캐릭터가 잘 계신지.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획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한 제가 6년 전에 시간 계획이랑 플래너 계획 한 3매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회사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고 게임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항상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플래너에 무작정 작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게 다 이루어져 있던 게 많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직 어리고 딱 틀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일탈이 있어야 좀 인생이 즐거울 수 있잖아요. 너무 근데 틀에 막아놓으면은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좀 우리 영화가 워낙에 활동성이 넓고 천박지축이에요. 물론 어린들 시간 개념이 없지만 너무도 진짜 그런 개념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화를 좀 이제 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좋은 취지는 저희가 좋지만 알죠. 늘 지나쳐서가 문제죠. 예. 아버님 계획표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갖고 오셨어요? 아버님 계획표. 아, 아버님. 우와. 와우. 저, 일로 나와보세요. 네. 와우.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제, 먼저 이게 플래너를 보면은, 저희, 여기. 와. 인생 로드맵 해가지고, 이제 90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일 직업, 업무 목표, 사업 계획, 연봉 및 매출, 독서, 이렇게 목표를 선정하게 다 보니까, 예,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있는. 저 봐, 이거 딸, 이거 똑같아요. 그죠? 와. 진짜 딸과 같이 노란색은 무슨 그거. 뭐, 레드는, 이게 뭐예요? 부가가치? 부가가치. 성과 추억, 성과. 변화되는 거. 얻을 때까지 요구하라. 자, 여기 되게 지금 여기 보면 얻을 때까지 요구하라. 딱 써 있어요. 근데 이 뒤에 하면 여기 또.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이렇게. 요구해라. 요구해라. 해라. 요구하는데. 안 줘. 요구해라. 버려라. 여기 있는 거를 작성한 거를 정리해서 다 모아놓아가지고. 아, 예전 거, 지난 거? 예. 지금 보면요. 인맥 다이어리가 있어요. 인맥을 다 써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면 형광펜으로 체크한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밑에. 네. 인남이 몸 관리시대 본인이 인남이시죠? 예. 예, 예. 7시 40분 200cc 물 한 컵 섭취. 8시 고구마 한 개, 계란 흰자 세 개, 바나나 한 개. 이걸 시간별로 이렇게 쫙 따. 지금 저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기 이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와. 여기서 꺼낸 것들이에요. 지금 그 말만 안 하길 바랬다. 아이고. 더 있네요. 야, 이거 보는 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어요.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돼요. 네. 여기도 사진첩이, 예, 제주도 북한산 금강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하고.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모아놓냐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아빠는 우리 태준 게 뭐지? 항상 나쁜 것만 기억하지 좋은 건 기억을 잘 못 하잖아요.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 그래요. 나쁜 것만 기억하잖아요. 지금 딸이 화가 났어요, 지금. 예. 맞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빠. 아니, 이거 보니까. 분노인데요? 이거를요, 아빠가 한다는 건요, 처음에 아빠가 이걸로 시작해서요, 저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시작하면 저도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답답한 거지. 그래서 아빠는 지금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아빠, 이거랑, 이거랑 꺼내가지고, 아빠, 이거랑, 이거랑. 이게 계획이 없던 일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참 대단하거든요. 시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걸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뿌듯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러고 살면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본인. 딸도 그게 힘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거 매일매일 힘들어서. 계획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즐거우세요? 즐거워요. 그 자체가. 쓸 때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아, 그러면 상관없지.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주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일은 뭐 먹을까? 그런 건 공유를 항상 아침에 오면 그 사람들 그걸 많이 하는데, 네네. 그 플래너에다가, 일주일 플래너에다가 월요일에 뭐 먹고 딱 해놓으면은, 고민 안 하고. 지금 여성분들의 괴성 들었죠, 괴성.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써놨다. 예. 뭐 수요일 날은 뭐 짬뽕을 먹기로 했다. 예. 짬뽕이 정말 먹기 싫어, 그날. 먹어요? 먹어요? 먹죠. 막 계획이 되면 먹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거의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기죠. 네. 그냥 즉흥적으로 뭘 하는 법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은, 부인과, 에이, 아니에요. 이거 역시 진짜. 아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아, 부인과. 그것도 계획을 짜놓고 움직입니까? 아니, 그냥 예를 들어 뭐. 아, 외출을 하는 거. 외출. 예. 네, 아, 네. 부인과 외출. 일요일 스킨십. 술 한잔 하고. 아, 그런 게 시간 정해놓고 만나. 그것도 계획을 해요? 야, 근데 안 그러지 마요! 자, 아빠. 아빠 계획 잘 지켜요? 아니요.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딱 걸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딱 걸렸어요. 아빠가요. 예. 모임이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계획에도 없는 게. 예. 저희는 좋죠. 아빠 안 들어오시니까. 예. 그리고 아빠가 12시에 엄마한테 들어오기로 했는데 5시에 들어오셨대요. 일찍 들어온 거 그랬더니 막 새벽 5시 일하시길래.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계획을요. 다 아빠가 유리해요. 아빠가 유리하게 짜는 거예요. 아빠에 맞춰서 우리 딸의 계획을 짜는 거군요. 제가 만약에 친구들랑 컴퓨터로 막 게임에 들어가서 채팅하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계획에 다 써놨어요. 미리 아빠가 딱 옷을 같이 입고 나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약속 잡혔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래? 네, 난 안 간다. 나는 이미 계획에 이렇게 다 돼 있다 이러면서 뻑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랬더니 네 뭐라 알았어도 계획 했으니까 있으래요. 물이 또 빈틀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따라갔어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옆에 어머님 아까부터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세요. 네. 고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많이 돼요. 계획표를 쓸 때마다 실갱이를 하면서 쓰고 완전 공산당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강하게 가니까 제가 봐도 좀 그렇고요. 둘째 딸. 반면에 우리 둘째 딸은 표정이 좀 한결 여유가 있어요. 어때요? 잘 지킨다면서요, 계획대로.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계획 짜는 거 어때요? 반반이에요. 뭐 조금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싫은 점은요. 아빠가 뭐 조금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는 게 힘든데요. 근데요, 한 가지 더 말해도 돼요? 예, 돼요. 일단은요, 어른들이 플래너 쓰는 걸 A급이라고 치고요. 어린이가 쓰는 걸 G급이라고 치는데요. 어린이가 A급 어른 거를 하면 어린이가 당연히 힘들지 어른 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B급인데 A급을 쓰게 한다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이 영화 양이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을까. 얘가 오늘 나랑 뭐 밥 먹는데 난 얘랑 밥 먹기로 했어. 근데 얘가 나 밥 안 먹어줘. 넌 나 밥 먹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한테 싫어. 정말 안 좋은 거야. 아, 싫어 싫어. 일리가 있는 게 갑자기 친구가 야, 나 오늘 너무 힘들다. 정말 괴로운 일이 있어서 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그럴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난 그냥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버님이 안녕하세요 출연하신 것도 계획에는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런 계획이? 계획이 없었죠. 계획이 없었죠?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인생은 이런 거잖아요 아버님. 처음에 좀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래 아빠의 선택이 옳은지 영화 네가 그 고민이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로 가는지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해 줄 거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제대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영화랑 만약에 영화의 고민이 시청자가 옳다 그러면은 아빠는 너한테 강압적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표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150명 중에 150명 중에? 한 70명 정도. 아유! 100% 넘어요! 100% 넘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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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밖에 얘기해, 잠깐만. 잘했어. 영화 얘기해. 그걸 못 넣으면요. 오늘 밤은 세서라도 아빠만큼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넘어! 야, 세상에 1등도 할 수 있어, 지금! 너는 네 맘대로 짬뽕밥을 떡볶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니까? 자, 그러면. 이건 바로 갈 수 있겠네요, 뭐. 예. 이거는, 예, 뭐.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고요. 아, 물론 저도 고민이고요. 저도 고민인데요. 저도 고민입니다. 네, 저도 고민입니다. 네, 저도 이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들이 다 눌러줬어요. 네, 사실, 영화 양이 계속 말을 하면서 가장 슬펐던 게, 아버님이 이제 계획 잡히지 않았던 술 약속에 뭐 나가셔서 늦게 들어왔을 때, 너무 좋다고 아빠가 집에 없어서 그렇죠, 이런 그렇지.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아빠가 들어와야 좋은데. 네. 자, 우리 여러분 아셨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고민의 버튼 눌러주세요. 우와. 오 소리 봐. 오. 자, 3, 2, 1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딱 사람들 많은 앞에서 한마디 딱 하죠. 진짜 여기서 표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높게 나오면은 아니 친구들랑 약속 급하게 잡혀가지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발 상관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빠 어때요? 아 이제 제가 이 영화 이렇게 얘기 듣고 솔직하게 이제 솔직한 얘기 제가 몰랐던 얘기 너무 많았어요. 좀 나름 정말 내가 좀 너무 과했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하지만 사랑하는 영화야 네가 성인이 돼가지고 시관과 풀에 대한 아빠의 정말 그 의미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아버님, 이 결과에 순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보여주세요. 끝자리부터. 140도 아니야? 134! 134! 134! 잘 봐요. 자, 이렇게 새로운 우승.
말이 않습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새로운 계획이 생겼네요.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